그래서 앞으로 좀 그 조심하시고요. 네. 공정과 상식을 허무는 더 큰 실수를 하신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지난 토론에 황교안 후보님이 4.15 총선 부정선거 가능성 물으니까 네. 의문이 있다. 검토해보겠다. 저 같으면요. 일고의 검토할 가치도 없다. 네. 그게 상식적인 판단 아닙니까? 아니 윤 후보님 그 네. 의문이 있다는 그 발언 때문에 우리 당 전체가 네. 부정선거 음모론을 쫓아가는 정당으로 지금 치부돼 버렸어요. 네. 당 전체 이미지가 훼손됐는데 그 네. 책임감 안 느끼세요? 글쎄, 하여튼 뭐 아니, 검토는 해보셨어요.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아니요, 검토를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 그 동의를 구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도 좀 이상하긴 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리더 자격이 없어요. 왜냐? 부정선거란 건 엄청난 거거든요. 네. 법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네. 이런 우리의 국기를 혼란시키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끊지 않으면 누구나 저 사람은 어? 일견 동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제 삼는 거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건 평소 몸에 체질화돼서 우러나와야지 몸에 배어있지도 않고 슬그머니 얹혀져 있는 이런 상태다. 저런 준비 상태로는 대선 나가면 필패다. 이런 지금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저는 창피했어요. 이런 음모론에 우리 당이 휘말려야 되겠습니까? 최 후보님도 음모론에 휘말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글 올렸다가 삭제했는데 뭐 삭제하셨어요? 저는 그런 의미로 올린 거야. 아닙니까? 근데 왜 삭제하셨어요? 선거 관리에 공정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많은 그 저 대법원에서 검표하는 과정에서 좀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나온 것 때문에 대법원에서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러나, 그런 판결을 했는데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두 분이 대법원 판결을 알지 아는지 모르는지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까? 대법원 입장을 냈죠.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그리고 지금 판결이 남아있는 건 유효투표는 아니냐 이거예요. 예, 예. 조작 여부는 이미 끝났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저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법관 출신분들이 법치주의를 예. 오히려 저는 잘못 이해하고 있다. 선관위에서는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 그리고 제가 황 후보님한테 질문 드려야 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라운드 하시고요. 홍 후보님 지난 그래서 앞으로 좀 그 조심하시고요. 네. 공정과 상식을 허무는 더 큰 실수를 하신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지난 토론에 황교안 후보님이 4.15 총선 부정선거 가능성 물으니까 네. 의문이 있다. 검토해보겠다. 저 같으면요. 일고의 검토할 가치도 없다. 네. 그게 상식적인 판단 아닙니까? 아니, 윤 후보님 그 네. 의문이 있다는 그 발언 때문에 우리 당 전체가 네. 부정선거 음모론을 쫓아가는 정당으로 지금 치부돼 버렸어요. 네. 당 전체 이미지가 훼손됐는데 그 네. 책임감 안 느끼세요? 글쎄, 하여튼 뭐 아니, 검토는 해보셨어요. 저는...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아니요, 검토를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 그 동의를 구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도 좀 이상하긴 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리더 자격이 없어요. 왜냐? 부정선거란 건 엄청난 거거든요. 네. 법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네. 이런 우리의 국기를 혼란시키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끊지 않으면 누구나 저 사람은 어? 일견 동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제 삼는 거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건 평소 몸에 체질화돼서 우러나와야지 몸에 배어있지도 않고 슬그머니 얹혀져 있는 이런 상태다. 저런 준비 상태로는 대선 나가면 필패다. 이런 지금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저는 창피했어요. 이런 음모론에 우리 당이 휘말려야 되겠습니까? 최 후보님도 음모론에 휘말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글 올렸다가 삭제했는데 뭐 삭제하셨어요? 저는 그런 의미로 올린 거야. 근데 왜 삭제하셨어요? 선거 관리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많은 그 저 대법원에서 검표하는 과정에서 좀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나온 것 때문에 대법원에서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러나, 그런 판결을 했는데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두 분이 대법원 판결을 알지 아는지 모르는지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까? 대법원 입장을 냈죠.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그리고 지금 판결이 남아 있는 거는 유효 투표 아니냐 이거예요. 예, 예. 조작 여부는 이미 끝났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저는 선거 관리의 공정성 법관 출신 분들이 법치주의를 예. 오히려 저는 잘못 이해하고 있다. 선관위에서는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 그리고 제가 황 후보님한테 질문 드려야 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 라운드 하시고요. 홍 후보님 지난 그래서 앞으로 좀 그 조심하시고요. 네. 공정과 상식을 허무는 더 큰 실수를 하신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지난 토론에 황교안 후보님이 4.15 총선 부정선거 가능성 물으니까 네. 의문이 있다. 검토해보겠다. 저 같으면요. 일고에 검토할 가치도 없다. 네. 그게 상식적인 판단 아닙니까? 아니 윤 후보님 그 네. 의문이 있다는 그 발언 때문에 우리 당 전체가 네. 부정선거 음모론을 쫓아가는 정당으로 지금 치부돼버렸어요. 네. 당 전체 이미지가 훼손됐는데 그 네. 책임감 안 느끼세요? 글쎄, 하여튼 뭐 아니, 검토는 해보셨어요?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아니요, 검토를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 그 동의를 구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도 좀 이상하긴 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리더 자격이 없어요. 왜냐? 부정선거란 건 엄청난 거거든요. 네. 법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네. 이런 우리의 국기를 혼란시키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끊지 않으면 누구나 저 사람은 어? 일견 동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제 삼는 거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건 평소 몸에 체질화돼서 우러나와야지 몸에 배어있지도 않고 슬그머니 얹혀져 있는 이런 상태다. 저런 준비 상태로는 대선 나가면 필패다. 이런 지금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저는 창피했어요. 이런 음모론에 우리 당이 휘말려야 되겠습니까? 최 후보님도 음모론에 휘말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는데 뭐 삭제하셨어요? 저는 그런 의미로 올린 거야. 근데 왜 삭제하셨어요? 아, 선거 관리에 공정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많은 그 저 대법원에서 검표하는 과정에서 좀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나온 것 때문에 대법원에서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했는데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두 분이 대법원 판결을 알지 아는지 모르는지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까? 대법원 입장을 냈죠.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그리고 지금 판결이 남아 있는 거는 유효 투표 아니냐 이거예요. 예, 예. 조작 여부는 이미 끝났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저는 선거 관리의 공정성 법관 출신 분들이 법치주의를 예. 오히려 저는 잘못 이해하고 있다. 선관위에서는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 그리고 제가 황 후보님한테 질문 드려야 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 라운드 하시고요. 홍 후보님 지난